자, 오늘 차량 그랜저 TG입니다. TG. 멀리 대구에서 그때 언제죠? 꽤 됐죠 지금? 꽤 됐죠. 예, 오셔가지고 뭐 라파 플러스 원 하고 뭐 플러스 에너지 잡지 그리고 문어터보 회오리 뭐 이런 거 장착하셨다가 오늘 회오리 흡기에 있는 거 하나 탈거하고요. 탄 R타입 흡기 하나 그리고 중통에 무동력 하나 더 추가해서 교체 장착했습니다. 엑셀 떼보시면 탄력 정도 훨씬 더 잘 될 거예요. 여기 70km 있어서 빼라 그랬던 거예요, 엑셀.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이 탄력 받고 엑셀이 엑셀감이 더 반응도 빨라지고요. 하여튼 무동력보다 어떻게 틀린지 느끼시면서 타보시면 돼요.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. 네, 여보세요. 네네. 죄송한데요, 제가 지금 고객님하고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중이거든요. 예, 들어가서 전화 드릴게요. 네. 진동 소음도 더 조용해지고 희한합니다. 다 그런 것들이 저 변화값이 느끼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와 정말 요거 하나 바꿨다고 또 틀리네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. 대구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장착 전에 고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장착을 완료했는데 하여튼 뭐 대구 시민이든 우리 전 국민이든 어떻게든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셔도 돼요. 네. 네. 지금 아마 나가는 게 틀릴 거예요. 네,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. 이제 유턴하면 차 없으니까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유턴하셔도 돼요.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제로백 있잖아요, 제로백. 한번 딱 해보고 가속되는 거 한번 보세요. 근데 저렇게 보이게 올라가 버립니다. 힘 쓰는 게 잠깐 밟았는데 되기잖아요. 속도 카메라는 없습니다. 네. 좀 운전할 맛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럼 뭐 대구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오신 거예요? 3시간 좀 더 걸렸어요. 3시간 좀 더 걸렸어요. 네. 사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장 나가도 할 일 없으시다면서요. 직장이 문 닫았어요. 직장이 문 닫았답니다. 이거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. 아, 큰일입니다 이거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지금 뭐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? 조금. 근데 네. 제가 또 원래 차 상태가 좋았던 거. 그렇죠. 예, 네, 그게 있는데도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한번 또 타보시면서 좋아지시는 거 있고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. 하여튼 멀리서 찾아와서 감사하고요. 하여튼 코로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